지금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트로트 열풍. 그런데 여기에도 트로트 팬이 있답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죠. 트로트를 들려주면 젖소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트로트라는 게 이제 쿵짝쿵짝이 좋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소들도 그런 리듬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체 노래 좋아? 좋아 안 좋아? 트로트와 함께 젖소를 키운다는데 그 사연이 궁금하시죠? 오래전 행주라 불린 높고 따스한 땅이라는 뜻의 고양시. 도시 근교 한적한 시골 마을 정취가 살아있는 이곳에 목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젖소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상호 씨를 만났습니다. 일로 와, 주지로 와, 들어와. 지금은 새벽 차규 작업 끝난 젖소들 배부르게 먹이는 중. 젖소는 몇 마리나 있는데요? 약 한 100두 정도 되고 있어요. 원래 젖소가 사람처럼 안 타, 안 타잖아요. 목장마다 뭐 주인한테 길 들이기 나름이니까요. 많이 먹어. 얘가 유량이 많이 나오는 소라서 많이 줄 수밖에 없고 항상 제가 옆에서 챙겨줄 수밖에 없는 소예요. 선우야, 저 뒤에 쪽에 쓸어줘. 저기서부터 사료 못 먹고 있잖아. 그 사료 싹 쓸어줘. 어리지만 익숙한 듯 아빠 일을 돕습니다. 늘 가까이서 보며 자라 자연스레 배운 일.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야, 왜 하는 거야? 사료 주는. 사료 주는 거예요? 형 이거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선우야, 여기 물렸고 얘는 없잖아. 이럴 때 얘한테 좀 더 밀어줘. 그렇지. 더 밀어주고 이 앞에 있는 사료를 더 좋아하잖아, 소들이. 가까이 이렇게 가서 밀지 말고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밀어줘. 멀리서. 그러면은 소들이 먹으러 오지, 이렇게. 아들하고 호흡이 좋아요. 아들이 열심히 쓸어주고 있어요. 근데 항상 쓸어주면 좋은데 어느 정도 7살 되다 보니까 안 하려고만 해요. 성은 커서 뭐 할 거예요? 목장. 목장 하고 싶어요? 응. 아빠가 하니까. 아빠가 하니까? 상호 씨도 아버지의 목장을 물려받은 건데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하셨던 일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맡아서 하다가 이제 전적으로 제가 거의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가업으로 물려주고 싶지 않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기 때문. 종일 축사에 머물며 원유를 짜고 젖소를 돌보는데 주말도 없이 일이 계속됩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요? 응. 젖 따는 거. 젖 따는 거? 그냥 이거 젖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눌러서 이제 꺼지면 돼요. 하루에 두 번 12시간 간격으로 원유를 짜는데요. 이때 원유량을 늘리는 상호 씨만의 방법이 있답니다. 트로트를 들려주는 거죠. 저희도 뭐 일하면서 흥도 나고 지루하지 않고 소리도 사람들이 많으면 긴장도 하거든요. 근데 긴장감도 좀 덜어주고. 노래가 나오자 진짜 무언가 달라진 젖소들의 움직임.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나,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와. 차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데요. 원유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 이게 숫자가 서 나오는 우유의 리터스거든요. 그럼 지금 14.5리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노래 틀면 좀
이랑 차이가 조금은 나이 나더라고요. 이제 매일마다 틀어주다가 저희가 뭐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거나 충전을 못했을 때 뭐 한두 끼를 안 틀어보면은 확실히 이랑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연히 트로트를 틀며 작업하다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젖소들을 발견한 것. 트로트라는 게 이제 가장 쿵짝쿵짝이 좋은 노래잖아요. 트로트, 발라드, 뭐 댄스, 힙합 다 틀어봐도 이 트로트의 제일 반응도 좋은 것 같고요. 소들의 이게 세금질은 음식을 먹고 이거 다시 위에서 이제 대세김질로 해서 씹는 건데 이거는 소들이 편안할 때나 아니면은 긴장감이 없을 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젖소도 트로트 팬이라니 요즘 확실히 트로트가 대세 맞네요. 편안한 상태에서 젖을 짜는 거하고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젖을 짜는 거하고 유랑 차이는 크더라고요. 사모치 노래 좋아? 좋아 안 좋아? 좋아? 긴장하지 말고 나가 가자. 착유한 원유 중 일부는 새끼들의 몫입니다. 일로 와. 요 녀석들 몹시 배고팠나 봅니다. 지표가 아직 없는 소는 이 소는 며칠 안 된 소예요. 태어났지? 네네네. 그 뒤에 있는 소는 이제 한 2주 정도 된 소고요. 모든 동물이 그러하듯 새끼는 다 귀엽죠. 송아지를 보며 잠시 힐링한 후 다시 쉴 새 없이 흐르는 목장의 하루. 상호 씨가 아버지 뒤를 이어 목장 일을 하게 된 지 올해로 23년째랍니다. 265개요. 265개. 그러면은 들은 거야? 아니요, 330개 다 온 거 맞아요. 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죠. 건초예요? 이런 걸로 만드는 건초. 여기다 이제 이것저것 약품 처리하고 다 해가지고 얘네도. 지금은 어머니를 대신해 아내가 목장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소일거리 삼아 소를 살피러 나오는데 때마침 어머니를 반기는 소가 있습니다. 제 하는 집 봐. 우리 집에 있던 소들이 저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내가 107번 이리 와 그러면은 일어나서 왔어. 와가지고 엄마하고 뽀뽀하자고 이러면은 같이 뽀뽀하고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은 이 귀 저거 꼬리치고 막 쪄다니면서 좋아하고 그랬다. 아니 그냥 무조건 아무 노래나 뽕짝이지. 아 그때 뽕짝. 난 무조건 틀었으니까. 근데 남자 목소리 이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보다 여자. 가는 여자 목소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스피커에서 여 가수의 목소리가 나오니 몰려드는 소들. 젖소들이 트로트 팬이 된 건 어쩌면 흥 많은 어머니의 영향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상호 씨에게도 트로트는 각별하다는데요. 한잔 술에 꿈은 기댄다. 19년도 당시에 제가 목장을 하면서 이제 목장 규모가 저희가 크진 않은데 이제 많은 소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축분처리든 뭐든 이 모든 잡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제가 혼자 지쳤던 거죠. 갑상선암이 코로나 터지는 해에 제가 판병을 받고 그 뒤로부터 좀 즐기자 해서 뭐 음악도 많이 듣고 뭐 하다 보니까 트로트를 그때 또 이제 미터트 나올 시기여서 또 그렇게 접했던 거고. 구성진 가락에 실린 우리네 인생. 듣다 보니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 따라하니 흥겹기도 해. 상호 씨도 트로트가 좋답니다. 트로트 부르며 목장 일을 마무리하는 상호 씨를 위해서 집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파전 반죽에 우유가 들어가네요. 우유 7, 물 3. 우리 애들이 우유를 어떨 때는 하루에 이거 하나씩도 모자라게 마시고 그래. 어떨 때는 안 먹으면 한 10개씩 싸요. 그럼 이제 또 딴 데 보내. 우유를 잘 안 먹는 손주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 좀 먹어볼까? 응? 이렇게 우유를 음식에 섞어 넣으니 그나마 우유를 먹게 된답니다. 맛이 어때요? 그것도 이렇게 맛나게요. 그야말로 생활의 지혜. 이번에는 우유를 넣은 떡볶이. 내가 가끔이지. 둘이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렇게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네. 새벽에 시작한 일이 저녁이 되어야 끝이 나니 스트레스 풀라고 가끔은 이런 매운맛을 준비한답니다. 일을 마치고 온 상호 씨 부부. 이제야 가족이 모여 여유로운 식사를 즐깁니다. 짠. 짠. 도희야, 소고기가 맛있어, 우유가 맛있어? 소고기. 오케이. 우유 있어? 도희야, 그럼 돼지고기가 맛있어, 우유가 맛있어? 돼지고기. 알았어. 닭고기가 맛있어, 우유가 맛있어? 우유. 오케이, 알았어. 그 닭... 치킨. 아, 치킨은 또 맛있어? 그럼 결론은 우유는 꼴등이네? 그러니까 도희가 키가 안 크는 거야. 우유를 많이 먹어서 키가 꼴등. 크는 거지. 우유는 꼴등이라지만 그래도 잘 먹으니 이것도 복이다 싶습니다. 장갑. 응? 뭐야? 우유로 만든 거. 아니야. 엄마. 우유 드니까 저기 전이 더 맛이 좀 달라요? 네,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우리 밀가루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퍽퍽한 맛이 있는데 그런 퍽퍽함이 확실히 적은 것 같아요. 네. 떡볶이는요? 떡볶이는 매워요. 우와, 손을 어떻게 먹으려고 그거? 아빠가 가르쳐서? 아니야? 오랜만에 장난기가 발동한 상호 씨. 알았어. 아, 우와. 하이파이. 빨리 먹어.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하시겠어요, 바빠서. 네, 진짜로 놀아줄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같이 어울려서 놀아도 주고 같이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거를 미안함을 때우려고 하는데 저희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애들 그래야 애들 뭐 하나 더 해주려고 더 하는 것 때문에라도. 최근엔 마당에 놀이터도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죠. 도희도 춤춰야지. 왜? 도희 좋아하잖아. 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일이 고되어도 그것을 이길 힘이 되어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저 웃을 수 있는 존재겠죠. 지금은 제가 항상 일이라는 그 목장 일에 좀 얽매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없고 애엄마한테도 항상 미안한 감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좀 여유를 가지고 목장이도 목장이지만 가족들한테 좀 더 시간을 투자할 생각입니다.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생각이랍니다. 봄날의 트로트처럼 흥겹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웃는 날 더 많이 오겠죠.
전 재산 300만 원 털어봤을 때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게 진짜 좋죠. 시골에.